192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 이번 주말이면 20년째가 됩니다. 그날의 거센 불길과 시커먼 연기 기둥은 많은 이들의 일상과 삶을 집어삼켰죠. 151명의 생존 부상자들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20년 전 한복주단을 운영하며 신앙심 깊은 평범한 50대였던 전영자 씨. 화재가 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평소처럼 지하철 1080호 열차를 탔던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힘껏 감을 질렀지. 여기 사람 있어요. 그래 사람 있어요 하니까 음성을 들었던가 봐. 저는 큰 소리를 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앰뷸런스 실리니까 제가 말문이 막혀져 붙더라고. 이미 말이 안 나오는 거라 이게 기도가 완전히 그 시커먼 게 다 들어가니까. 1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 악화로 생업은 포기해야 했고 결국 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숨쉬기 힘들 때가 많지만 신앙에 의지해 버텨온 전 씨는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이들을 걱정합니다. 뭐 저희가 또 그만큼 나이를 못다 하지만 저마다 한참 크는 아이들이 그때 국민학생, 중학생 그 형제들 하나 있었을 겁니다. 서울에 이제 치료를 가는데 가면서 뭐 덜덜덜 뜨는 거예요. 불쌍해서 내가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니까. 그걸 못 고치는데 왜 안 와. 평생 가야 되는데. 공식 집계된 대구 지하철 참사 부상자는 151명. 부상자 가족대책위는 당시 어리고 젊었던 부상자들의 경우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이도 있고 다수가 학업이나 결혼,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단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하기에 이들에게 20년 세월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직도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10여 명은 후두암 판정을, 69명은 음성 언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상처입니다. 지난 2019년 대구시가 부상자 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지만 내년이면 시행이 끝나고 나아진 건 없습니다. 부상자 대책위는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치료와 의료 지원, 부상자들이 참사 이후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하는 과정을 보면은 믿을 것이 아무데도 없단 말입니다. 공무원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시장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대로 약속을 받고 부상자들이 그나마 거기에 그 좀 도움 힘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트라우마 이후에 직후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고. 단순 방화가 아닌 총체적인 부실 대응, 안전망 오류가 부른 사회적 참사. 생존 부상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지원과 후속 조치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